자동문은 어떻게 움직이나요? 궁금해요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일라. 꼭꼭 숨어라, 옷자락이 보일라. 이게 잡는다. 이제 네가 술래야. 나 여기 있어. 그럼 이건 누구야? 까르르르. 나야 나 까르르르. 까르까르 별의 외계인. 외계인? 핑, 정신 차려 핑. 아파. 외계인 같아. 맞다 까르. 나는 저 우주의 까르까르 별에서 온 착한 외계인이다 까르. 그런데 여긴 왜 왔는데? 어?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별에서 꼭 알아내야 할 비밀이 있어서 왔다 까르. 까르까르. 비밀? 우리 까르까르 별에는 문이 많다 까르. 그런데 문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까르. 그런데 지구별에는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신기한 문이 있다 까르. 아, 그건 자동문이야. 그래, 그 신기한 자동문의 비밀을 알고 싶다 까르. 그리고 여기 지구별에는 리모콘이란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편리하다 까르. 와, 나도 알고 싶다. 자동문이랑 리모콘의 비밀. 에? 너희도 모르나 까르? 몰라.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에디슨 박사를 불러주세요. 자동문은 어떻게 저절로 열리고 닫힐까요? 비밀은 저 위에 있습니다. 자동문 위에는 특수한 장치가 달려있죠. 이 장치에서는 적외선이란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. 근데 적외선이 나오는 곳에 누군가 오게 되면은 자, 보세요. 비가 왔다. 문을 열어라. 그리고 적외선이 나오는 곳에 아무도 없으면 자 아무도 없다. 문을 닫아줘. 이렇게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라는 빛 때문이지요. 리모컨 띡띡 누르기만 하면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는 이 신기한 리모컨도 바로 적외선 때문이에요.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면 리모컨 앞부분에서 적외선이 흘러나가 우리의 명령을 척척 전해줍니다. 물론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우리 눈에는 적외선이 안 보여요. 이제 지구별을 떠날 시간이다 까르. 섭섭해. 가야 돼. 다시 놀러온다. 안녕 까르. 까르별의 모든 문들이 자동문으로 바뀌겠지? 그럼! 리모컨도 만들 거고! 리모컨과 자동문 신기하다 신기해. 알고 보니 적외선 때문이죠.